안녕하세요, 리치리치입니다. 드디어 리치리치 TV가 구독자 6,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오! 오늘 제가 아미밤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의 세계 이후로 리치리치 TV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두 번째 연작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바로 BTS의 명품 패션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리치리치 수사대가 조사를 좀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의 최애 모찌 섹시, 망해떡 기타 등등 BTS 지민의 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은 시크하게 블랙을 잘 소화하기로도 유명하고요. 다이어트로 되게 슬림한 몸을 가지면서 패션 전문가들한테도 꾸안꾸의 정석을 보여준다라는 평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또 귀엽고 큐트한 룩도 많이 입어요. 먼저 2019년 3월 19일 러브 유어셀프 인 홍콩 투어를 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공항 패션을 소개해드릴게요. 베이스볼 자켓을 입고 나오는데 그 루이비통 제품입니다. 제품명은 커버드 베이스볼 자켓, 가격은 669만원입니다. 되게 큐트했어요. 갔으면 돌아와야죠. 2019년 3월 25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때 보여줬던 공항 패션 소개해드립니다. 모자는 헬로온, 제품명은 캡스마일, 가격은 $19입니다. 그때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안경은 마노모스라는 국내 브랜드고 가격은 198,000원입니다. 자켓은 지민이 좋아하는 생노랑입니다. 청자켓을 입고 있는데요. 오리지널 진 자켓인 다크 더티 빈티지 블루 데님이란 제품이고요. $890입니다. 백팩을 메고 있는데 백팩 역시 생노랑 제품이네요. 코듀로이 베드 리우테넨트 시티 백팩, 가격은 $1,190입니다. 청자켓에 백팩, 되게 심플할 수 있지만 뭐 약간 남친룩이죠. 예, 지민스럽게 소화를 했습니다. 2019년 4월 5일 방콕으로 출국할 때도 역시 지민은 같은 모자와 같은 안경을 선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패스. 자켓은 생노랑 제품이에요. 우리 박지민 군께서는 생노랑을 참 좋아하고 소화를 잘 하시는데 생노랑이 좀 슬림한 남자들에게 좀 잘 어울려요. 제품명은 벨벳 코튼 블렌드 테디 몸버 자켓이라고 하고요. 가격은 $2,990입니다. 티셔츠 역시 생노랑 제품이고요. 제품명은 유니버시티 때 링거 티셔츠입니다. 가격은 $345. 부츠 역시 생노랑입니다. 생노랑 깔맞춤이죠, 이때. 첼시 크롭트 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57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올블랙의 시크한 룩. 지민이 가장 잘 소화하기도 하는 그런 룩이에요. 다음입니다. 네, 그 다음 2019년 4월 10일 미국 프로모션차 뉴욕으로 출국을 하는 공항 패션을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그때도 생노랑이에요. 예. 그때는 되게 진한 그레이 색깔의 후드 가디건을 입고 있는데 귀여워요. 예, 사랑스럽습니다. 제품명은 카멜 헤어 니트 집 후디입니다. 가격은 $990. 티셔츠 역시 생노랑입니다. 뮤지컬 로트 프린티드 코튼 저지, 가격은 $420입니다. 생노랑 백팩 역시나 메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2월 20일 미국 NBC 투데이 쇼 참석차 인천공항에서의 공항 패션. 네, 그때 어제 디올의 코트 블랙, 아주 시크한 코트를 입고 나옵니다. 그 CD 버클 트렌치 코트는 450만원대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 12월 3일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참석차 나고야로 출국하는 역시 공항 패션입니다. 예, 지민의 최애 가방 샤넬 가브리의 호복백을 들고 나옵니다. 사이즈는 9 미디움 사이즈예요. 예, 유로가는 4,200유로, 그리고 국내는 재고가 없어서 현재 샤넬의 가격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가는 알 수 없지만 한 600만원대 정도 됩니다. 그때 입었던 가디건은 톰 브라운 제품입니다. 센터백 REW 스트라이프 박시 가디건, 가격은 165만 7천원입니다. 그때 시크하니 멋있었어요. 예, 마스크 쓰고, 예, 모자 쓰고 다 가려도, 예, 숨길 수가 없죠, 아우라를. 그때 착용하고 있던 액세서리는 크로마츠 제품이에요. 이어링은 베이비펫 $450, 다이아몬드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730입니다. 선글라스 역시 크로마츠 제품이고요. $1,638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생노랑의 청자켓, 약간 안에 양모가 들어있는 그 청자켓을 싹 손에 걸치고 있습니다. 예, 5,990달러입니다. 그리고 그때 신고 있던 구두는 구찌 제품이고 레이서 위드 웹이라는 제품명을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 950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마마 무대에서 보여준 의상입니다. 루이비통. 네,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루이비통의 터키석 체인 펜던트 목걸이. 가격은 430유로, 국내가는 78만원입니다. 레이어드에서 목걸이를 하나 더 하고 있어요. 생노랑 메탈스타 참 펜던트 목걸이 가격은 245유로, 국내가는 41만원 되겠습니다. 그때 가디건을 굉장히 폭신폭신한 예쁜 가디건을 입고 있거든요. 예. 네. 그 가디건은 샤넬입니다. 4,500달러이고 공홈에는 없습니다. 네, 샤넬의 의류 같은 경우는 시즌 지나면 바로바로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시즌을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셨죠? 2020년 1월 5일 골든디스크 위드 틱톡 시상식에서 샤넬 트위드 자켓을 입고 나옵니다. 그 트위드 자켓은 7,100달러입니다. 그때 샤넬 목걸이도 하고 있거든요. 예, 레인보우 크리스탈 목걸이 825달러. 그 트위드 자켓과 크리스탈 목걸이가 너무 조화가 잘 됐어요. 여자도 소화하기 힘든 룩인데 사실 제가 트위드 자켓을 몇 번 많이 입어봤거든요. 저도. 근데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2020년 1월 27일 미국 LA 아이아트 라디오 행사 때 입었던 그 자켓. 굉장히 멋있는 생노랑 자켓이었어요. 패턴이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너무 멋있다. 제품명은 세틴 아이리쉬 가드보머 자켓. 가격은 유로가로 2,290유로, 국내가 397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날 62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착장했던 생노랑 스웨이드 지퍼 자켓 685만 5천원. 유로가는 3,990유로인데 요때 입었던 자켓, 되게 금발에 지민이와 참 잘 어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그 MBC 투데이 쇼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의상이 있어요. 바로 셀린의 그 베이스볼 자켓. Embroidered Teddy in Wool. 1,190유로고요. 셀린의 일명 야구잠바. 예, 베이스볼 자켓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게 뭐 셀린에서도 지민이가 입어줘 참 영광이다라는 것을 표현했을 만큼 굉장히 소화를 잘했죠. 그리고 4월 27일 브이라이브에서 입었던 상의는 마스터마인드 재팬이라는 일본 브랜드고 후디드 셔츠, 그 체크 셔츠인데요. 2,525달러. 가격이 상당합니다. 예. 신발은 구찌 레더 프린스타운 슬리퍼고요. 515파운드입니다. 4월 27일 브이라이브의 의상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2019 서머 패키지 화보 촬영 전주에서 했던 건데요. 예. 그때 입었던 착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티셔츠는 구찌 제품이고요. 제품명은 티셔츠 위트 디얼 패치. 가격은 86만원입니다. 팬츠 역시 구찌 제품입니다. 제품명은 아세테이트 스트라이프 코튼 드릴 팬츠라고 하고요. 가격은 137만원입니다. 그리고 걸치고 있는 가디건은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라는 영국 브랜드인데요. 제품명은 메리노 울 가디건. 가격은 545달러인데 공홈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 4집 Map of the Soul 7 컨셉 포토 촬영 장면에서 하늘하늘한 옷들을 입고 나오거든요. BTS 멤버 전원이. 그때 지민이 입었던 의상은 지방시의 제품이고 플레스트런 실크 셔츠라고 합니다. 가격은 1,850유로. 국내 공홈에는 없지만 유럽에는 있습니다. 예. 이 하늘하늘한 셔츠가 갖고 싶으면 1,850유로를 기억해 주세요. 예. 지방시 제품입니다. 그 다음 2019년 12월 25일 SBS 가요대전에 에서의 룩입니다. 되게 특이한 룩을 입고 있어요. 브랜드는 엔드밀 위스터라는 브랜드예요. 실용성을 추구하는 벨기에의 해체주의 디자이너거든요. 그 제품명은 롱슬리브드 해머드 세틴 셔츠. 실크 셔츠였는데 그 세틴 소재의 셔츠가 너무나도 좀 되게 멋스러웠어요. 특이하고 가격은 1,210달러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7일 KBS 가요 대축제에서 랑방의 로브, 가운을 입고 무대를 합니다. 저 가운 진짜 어디 거지? 너무 예쁘다라는 거를 제가 생방으로 그때 봤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랑방 제품이었어요. 너무 고급스럽고 스트라이프 패턴의 로브였는데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품명이 스트라이프 로브고 가격은 1,348달러입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제가 아미인 거는 뭐 유명해서 제 이름이 이렇게 나온 예 아미 멤버십 카드를 이제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공식 아미임을 제가 인증을 해드렸고요. 저 역시 지민이가 입었던 디올의 셔츠를 입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남성 제품인데 이제 뭐 전 남성 것도 잘 맞거든요. 어쨌든 디올의 티셔츠 약 50만원대인가 뭐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지민이가 무대에서 하고 나왔던 19cc 이어링 역시 제가 착용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19년도, 20년도 기준 BTS 지민 패션을 분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아미들 마음에 드셨나요? 예, 마음에 드셨다면 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은 빗습니다. BTS 멤버 다음 멤버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